안녕하십니까. 경제만담 진행을 맡은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 특히 글로벌 자동차 속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 이두 회사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진행해 줄 분이죠. SUN 엔터테인먼트의 진사와 배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아입니다. 진서 배우는 저희 경제만담의 외모를 맡고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진서 배우 때문에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모니터링을 해주면 내용을 모니터링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옆에 있는 배우보다 너무 얼굴이 크다. 어쩔 수 없는 건데. 머리도 크다. 아니, 내용에 집중을 해줘야지. 이거 보시는 분들이. 김종현은 또 나름 잘생겼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살 해도 어린 네가 낫다는 거냐? 한살 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공부 좀 하라고 항상 잔소리하는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도 오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서 배우, 네. 궁금한 게 많으시죠? 예,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는 자동차가 급등? 하는 네.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사님, 저 PBR주 반등의 원인이 뭐라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열풍,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금 뭐 녹화 기준으로 우리가 월요일날 녹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형주들이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먼저 PBR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회사를 정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 그거를 이제 PBR 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느냐는 뭐 얘기가 2박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목군들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일본이 이런 노력을 해서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일본에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 많았는데, 일본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그 종목들이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일본 증시는 뭐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일본 경제 정책을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저 PBR 종목군들의 밸류를 업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 말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싼 종목군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역대 최고 외국인 매수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수급이 쏠리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만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청산 가치보다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정체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런 현상 자체가 최근에 자동차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아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홀딩스하고 자회사를 두개다 상장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그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도 보니까 이 부분은 쏙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더블 카운팅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더블 카운팅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블 카운팅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 자회사 가치는 빼고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만 고려했을 때도 0.2배, 0.3배에서 거래되는 게 과연 적정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더블 카운팅 논란이 과연 없을까라는 부분들, 미국이 네? 없죠. 미국은 다 홀딩스만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없는데, 그러면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국가들은 더블 카운팅 이슈가 전혀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전에도 작년 말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냈잖아요. 정책을 내자마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주,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합쳐서 상폐를 하는 전략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작년 말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상법 개정이나 증권거래법 개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있고요. 근데 그두 개는 안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네.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과하게 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산 적이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이 나온 것을 보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의미는 다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더블 카운팅 이슈에 해당하는 지주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지금 금융지주사들 그런 회사들은 더블 카운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조금 그때와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2월 말에 발표되는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상법 개정이라든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그립을 좀 줘야 되는데,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가 베팅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그건 그때 가서 또 따져볼 문제고요. 네. 어쨌든 정책 발표는 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까지는 그 흐름을 보고 갔다가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기대에 못 미쳐서 그때부터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 반등이 그렇게 일시적일 것 같지 않고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진행될 수 있고 한다는 간다. 네. 그 다음에 더 진행되는 것은 말씀하셨던 정책의 강도와 그다음에 그 정책의 강도를 실행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립 뭐 이런 것까지는 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님, 외국인의 폭풍 매수 이유가 혹시 뭘까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볼 수 있는데 자동차는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요? 왜요?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역대급 실적을 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거 약속 지키는 데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키는 데가 삼성물산이랑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금융 이 정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작년에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야, 근데 지수보다도 못 올랐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애플카로 한번 세게 해먹어가지고. 아, 근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네. 그거는 이미 벌써 2, 3년이 지난 이슈니까 그건 다 지나간 이슈인 네. 거고 그때보다도 실적이 지금 두 배가 올라왔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그때 또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면 억울하지가 않은데 작년 내내 올라간 게 없고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가 못 오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정책적인 이슈 바람이 부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 저 PBR주 네, 저예 PBR 묶여서 주의 바람에 엮여서 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에도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가격을 올리면서 사지 않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계속 사긴 했지만, 저가에 깔아두고 안 빠지게 버티는 정도였지, 공격적으로 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무슨 KT 같은 완전 배당주처럼 움직였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는 이제 막 거의 미사일처럼 솟구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각도는 거의 뭐 90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증시에 들어온 지 25년 정도 네? 됐지만 현대차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애플카 이슈도 당일하루 이슈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가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며칠째 그렇게 계속 주가 터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 도요다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셔널 증자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미래 가치가 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 가지는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또 미래 가치가 훼손된 상황 아니냐. 그러면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는 저 PBR주 바람에 휩쓸렸다 이렇게밖에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두 가지 얘기 다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아, 반박하지 말라고. 나도 공부해서 왔다고. 그 공부 많이 공부, 아, 하셨네. 공부, 예, 네. 자료 진짜 공부는 많았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또 구박하는 겁니까? 아, 구박이 아니고 뭐 틀린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은 또 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상황에서 첫 번째, 일단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잘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 여기는. 그다음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와 그 외 다른 내연기관 차들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더 좋아지고 있다. 이걸 어려운 얘기로 믹스 개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의 최대 수혜주는 일본 차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완벽하게 전기차로 돌아가는 게 늦었기 때문에 계속 하이브리드를 고집했다가 요새 다시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도 워낙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그런 수혜주잖아요. 웃으시는데요? 공부가 잘못됐다. 여기서 또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외신에 그렇게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잘못됐냐고. 그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동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몇십 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네. 물론 그게 직병렬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떨어지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네. 이제는 거의 도요타와 비슷하게 올라온 게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 빼면은 여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원래 뒷부분에 할 얘기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라고, 현대차와 기아라고 하는 두 개의 대중차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현대차는 올해 신차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네. 기아차는 대중전기차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되든 하이브리드가 잘 되든 현대차 그룹은 최소한 지금 판매량을 유지하거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립을 가져가고 있는 데다가 올해 신차 라인업이 양사의 라인업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와 네,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요. 폭풍 매수, 외국인 폭풍 매수 질문을 서업에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른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주식을 따라 사도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뭐 당분간은 이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말 정도까지는 저는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는 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말 정도에 샀다면 네. 목표 수익률이 50%가 넘을 수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20% 내외 정도로 잡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연말에 배당락 안 했습니다. 네. 배당락이 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시가 기준으로 5% 넘는 배당을 양사 모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주식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뭐 이런 이슈가 다 사라지지 않으면 5%의 공짜 이익이 생기는데 버릴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때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상승세가 충분히 더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지금 사면 20% 먹는다. 사셔야겠네요. 네, 돈이 없어요. 제 빌려드려요. 아, 역시 우리 진서 배우는 얼굴도 이쁜데 돈밖에 없구나. 아, 가성비. 네. 아무튼 예. 님, 예. 미안합니다. 글로벌, 예. 글로벌 자동차가 반등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GM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순위가 예전과 많이 달라서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네. 글로벌 1위가 도요타예요. 2위가 폭스바겐입니다. 네. 3위가 현대기아차예요. 근데 이게 2년째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5위권, 6위권에서 맴돌던 현대기아차가 아니란 얘기예요. 3위로 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4위, 5위가 이제 뭐 르노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순위가 앞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슈 안 되고 있는 게 전 되게 신기한데 일본에서 지금 난리거든요. 도요타 이슈. 아, 그렇죠. 도요타는 저희도 계속 기사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요타가 진짜 난리인데 우리나라 뭐 주요 언론에서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다루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몇 개 차종은 아예 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장을 중단했죠. 네. 그러면 작년에 1100만 대 팔면서 역대 최고치 판매를 해놓은 이 도요타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회사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야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부터, 작년에 다이아치라고 하는 경차 회사부터 시작해서, 히노라고 하는 경상용차도 문제가 생겼죠? 지금 도요타차에도 문제가 생겼죠? 근데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주력 시장에서 문제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도요타 직기라, 자동 직기라고, 도요타의 모체가 원래 이 직물 만드는 회사에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이랑 지금, 비슷하네. 네? 삼성도 제일 모직이 모체잖아요. 원래 쌀집. 나 쌀집부터 그렇게까지 시작했죠. 간지 가지 말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그 계열로 쭉 커왔는데 이 도요타 자동 직기가 만든 디젤 엔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이런 타격을 받으면 작년에 1,100만 대 생산해낸 게 제가 보기엔 거의 뭐 과부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생산량을 줄였을 때 수혜를 누가 받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 GM,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만 놓고 보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가지고 잘안 팔려서 공장도 막 쉬고 그랬잖아요.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비싸다라는 것은 뭐 약간 모델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ID.4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현대차도 비싸지지만 여기도 숫자가 올라가면 좀 비싸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D.5 이런 걸로 가면 조금 비싸지기는 하는데 근데 ID.4나 ID.3가 그렇게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린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공격받는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이거 진짜 싸구려 차이나 쓰는 이런 브레이크 왜 쓰냐부터 시작해서 아이오닉5보다 좋은 게 전혀 없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좀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이야기는 최근에 판매량이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유럽 있기 때문에. 쪽에서는 또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아, 근데 그거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잘 팔리는 건 맞지만 중국의 MG라고 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이 MG라고 하는 브랜드는 영국에 원래 있던 회사를 상하이 자동차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차를 지분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간 얘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로 BYD나 이렇게 중국 브랜드로 수출되는 물량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대차의 판매량을 막을 정도의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올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도 늘고 전기차도 는다. 이런 말씀 같은데 맞나요? 네, 일단 전기차는 좀 제한적으로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메인 포인트는 기아차예요. 왜요? 왜냐하면 기아차의 이번에 신차는 EV3, EV4, EV5거든요. 근데 EV5는 우리나라는 내년에 모델이 나오고요. 지금 EV5는 중국 전용 모델로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차가 중국 기준으로는 700km를 갈수 있다. 한번 충전하면. 그 다음에 EV3, EV4, EV5의 생김새가 EV6는 조금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나왔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나올 EV3와 EV4가 현재 예상으로는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쌍용의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KGM의 그 토레스 EVX가 나왔을 때 저딴 거 누가 사 했지만 보조금 받아서 3천만 원대가 되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기아에서 나름 디자인이 괜찮은 볼륨 모델을 3천만 원대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면 이건 제가 보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기아차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전기차 중심의 신차 전략, 현대차는 생각보다 강력한 엔진을 얹은 하이브리드가 중심 모델이에요. 그래서 펠리쉐이드가 2.5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차들이 미국 시장에 대비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고 돈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볼륨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클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현대차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 현상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지금 740만 대 정도 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현상 유지만 해주면 제가 보기엔 올해도 3위 확정.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도 3위 확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폭스바겐은 제가 보기엔 좀 빠질 가능성. 도요타는 실내 훼손되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걔네들은 진짜 디젤 엔진 사기치다가 망가지는 케이스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가장 드라이브를 건게 폭스바겐이죠. 근데 뭐 폭스바겐 전기차 잘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ID.5, ID.4 변경 모델부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게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 지금 대놓고 폭스바겐이 망가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글로벌 비중이 조금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15, 뭐 중국이 20, 미국이 20, 뭐 유럽이 3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돼 네. 있는데,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에 올인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잘안 팔리는데 중국에서 완전 그렇죠. 망하면서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중국에서 거의 안 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요타는 중국에서 나름 떨어졌지만 미국에서 최대 선전, 유럽에서 최대 선전 이런 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간 상황에서 최근에 이슈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이 1, 2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판매량이 조금 꺾일 것 같은데, 올해 현대차는 견조하게 버틴다면은 올해 현대기아차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으로 눈을 돌려서요. 올해 신차 계획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둘다 양사 전략이 다르더라고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언급드린 대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가느냐? 전기차를 중심으로 가느냐인데, 현대차도 전기차 나옵니다. EV7이라고 하는 전기차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올해, 작년에 굉장히 이슈였던 EV9과 같은 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할 전기차, 그러니까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플래그십을 담당할 전기차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왜냐면, 근데 현대차에서는 전기차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EV9도 이슈가 뭐냐면, 차 좋다. 그런데 일단 기본 가격의 출발이 7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풀옵션 가면 1억이거든요. 근데 차는 좋은 거 알겠는데, 그 가격이면 GV80 풀옵션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차를 사든지 네. 내연기관 차를 사든지 전기차 내에서도 일부 대안이 있었거든요. 뭐 아우디라든지 아,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런 회사 거를 사지 EV9을 누가 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2천만 원 할인을 막 해줬습니다. 물론 뭐 모든 차종을 그렇게 해준 건 아니고 쌓였던 재고에 한정돼서 가격을 엄청 후려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거의 20% 가까운 그런 할인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판매량이 폭증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가격만 잘 설정해서 내놓으면 분명히 잘팔수 있고, 분명히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세컨 티어인 건 맞다. 근데 차이는 그래서 뭐예요, 그럼? 누구랑 차이요? 아,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전략 차이. 전략 차이는 여기는 하이브리드가 중심이고 전기차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캐스퍼 전기차. 네. 그 다음에 아이오닉 7인데, 아이오닉 7이 만약에 그렇죠. EV9, EV7은 기아차 거죠? 아, EV7은 아직 안 아니요. 나왔고요. 예. EV9처럼 비싼 가격에 나오면 제가 보기엔 이것도 얘기 안 된다. 별일 없는 거죠. 그런데 EV9의 어떤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잘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나름 비싼 차들도 꽤 팔릴 수 있다. 왜냐면 전기차에서 지금 카니발 정도의 크기로 나오는 차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차 나오면 잘 팔릴 수 있어서, 현대차는 일단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하고, 준비된 전기차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기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천만 원대 EV3, EV4가 국내에서 데뷔하고 글로벌로도 진출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로 성공한다면 저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시총이 비슷해졌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그렇죠. 그거 뭐 뛰어넘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막 넘었다가 네. 다시 현대차 역전했다가 둘이서 막 핑퐁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전기차 볼륨 모델이 기아차가 성공한다면 오히려 기아차 시총이 현대차를 능가할 수도 있겠다.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그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 그룹 IR 쪽에서는 주가 흐름을 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
둘 중에 더 매력 있는 기업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제가 만약에 뭐 진사와 배우가 저한테 자동차 좋다는데 어떤 거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차를 살 때도 기아차를 권할 것 같고 주식을 살 때도 기아차를 권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라인업 쪽에서 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다음에 똑같은 종목에 우리가 베팅을 하더라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수 있는 기업이 저는 올해는 기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량 기준에서는 현대차에 밀릴 수도 있으나 그 주력 판매 차종이 상대적으로 볼륨 모델이 될수 있는 전기차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의 내연기관과 가격에 비슷한 전기차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정말로 성공적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 배터리 가격도 좀 낮아진 상태에서 나온다면 기아차를 가장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자율주행,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방식의 문제였다고 판단하는데요. 네? 테슬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수많은 사진의 데이터를 모아서 중앙에서 한 번에 처리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은 현재 영상이 이런 상황이면 이건 이런 케이스야. 그러면 차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를 아예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프로그램 안에. 네. 그런데 모셔널이 했던 것, 그 다음에 GM의 슈퍼크루즈가 했던 것, 구글이 했던 그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 우리 연산으로 처리할래.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우리는 그걸로 자율주행을 할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양사다. 한계가 뚜렷해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선택을 보면 사진이라고 하는 간단한 어떤 형태로 중앙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비싼 프로그램을 팔아서 처리하고자 했던 FSD의 방향이 조금 더 맞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칩이 뭐더 성능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른 칩들이 더 성능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레이다, 라이다, 뭐 카메라 다 때려박아서 과연 연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거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자율주행, 현대차의 자율주행차를 보면 운전석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의자를 드러내서 거기다 컴퓨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GM의 슈퍼크루즈 망했죠? 포드는 아예 포기했죠? 관련된 법인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셔널이라고 하는 현대차가 만든 것은 현대차는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왔던 넵티브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지금 추가 투자를 멈추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의 처리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셔널 때문에 김용화 사장이 아웃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연관이 아주 없다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현대 오토바이의 주가 급락도 예. 그런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현 사장이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망을 통해서 아예 그 데이터를 밖에다 내놓고 안에서 그 간단한 데이터만 받는 그런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6G, 지금 우리가 5G 쓰고 있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로드, 다운로드가 동일한, 그러니까 형태여야 되는데, 그게 빨라도 2026년? 안 그러면 뭐 상용화 어느 정도 되려고 그러면 2028년. 근데 그게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의 속도가 동일하게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아무 사고 없이 될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보험입니다. 결국 사고 났을 때 이거 자율주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사고 나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제조사 책임이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는 죽어도 자율주행이라는 얘기 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보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진짜 먼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방금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6G가 정말로 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센서의 처리 능력과 연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조사 책임이라고 하면 지금 급발진 문제처럼 아마 제조사는 절대 자율주행이란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경제 만담. 이사님, 자동차 기업의 패러다임이 확확 바뀌니까 부품주들 등락이 엄청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부품주는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으로 매력이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엔진, 미션이라고 하는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오면서 부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망한 데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였을 때는 3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합하는 게 자동차였다면 전기차로 오면서는 이게 한 만 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물론 전장 부품만 많이 늘고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죠. 부품 중에서는 여기서도 전기차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품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전장 부품 쪽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종목은 누가 뭐래도 LG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모터도 만들죠. 감속기 이제 만들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IT 부품들을 관련된 자회사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는 자동차 껍데기만 갖다 주면 전기차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장 부품 쪽에서는 저는 LG전자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도 절대 바뀔 수 없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미래의 공상 만화 같은 거 막 봤을 때 미래의 차는 막 날아다니는 그런 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올 가능성은 없어서 그렇게 본다면 타이어도 바뀔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타이어가 전기차가 핵심이 뭐냐면 무거워집니다. 배터리가 워낙 무거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아반떼만한 전기차 만들어도 아반떼보다 한 0.5배 무거워요. 그러면 동일한 타이어를 끼면은 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치수도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치업이 되기 때문에 인치업이 되면 당연히 타이어 가격도 비싸지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타이어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저는 부품주 중에서는 LG전자 정도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상해철 경제만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일단 용어들이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기아차 하나는 남았습니다. 네. 기아차 하나, 한국타이어.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준비한 경제만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진서 배우가 투자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경제만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좋아요. 경제만담. 저희 경제만담. 네, 좋아요. 아니, 구독. 구독이잖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거 한 번을 딱딱 못 맞추네. 아니, 시작을 할게. 시작을 드려서. 왜냐면 방송 중에 계속 갈굼당했으니까 지금 내가 갈굼하는 거야. 다시 가시죠.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